스런 펀딩 중인데요. 진짜 연끌을 해보려고 저희가 다이스 스런을 계속 소개하는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막판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참고로 저희 이제 웹페이지에 공지는 올리기는 했지만, 만약에 다이스 스런을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하울이 나는. 별도로 소개를 또 이제 와서 그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볼 겁니다. 지금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나요? 괜찮아요? 아, 제대로 나오나요? 예. 지난번에 테스트 플레이저처럼 한 적이 있긴 했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핸들드가 너무 좀 세가지고 저희가 급히 그냥 짐벌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그 진행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스무드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오늘 대전 플레이는 저는 건슬링어를 맡을 예정이고요. 그 총잡이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저쪽은 성기사, 저희 직원 유상호 직원이 성기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14분 보고 계시는데, 자, 제가 어느 시점 때 이제 방송을 그 전 대전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시점 이후에는 저희가 접수를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 이렇게 살짝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런 라이브를 가급적이면은 월화수목금 매일 하려고 해요. 매일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좀 예고가 너무 늦었죠. 그 거의 방송 시작하기 10분 전이었는데, 내일부터는 예고를 좀 미리미리 하도록 할게요. 해서 뭐 1대 오늘은 1대1 플레이 진행으로 해 가지고 좀 파격적으로 해 봤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결투는 어쨌든 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둘이 진행을 해 가지고 그 총잡이와 성기사와 둘 중에 누가 이길지를 미리 예상을 해주셔가지고, 첫 번째 주사위를 첫 번째 차례가 시작하기 전까지 여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긴 팀의 베팅한 분 두 분에게 서머너워즈 스타터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높지가 않아서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채팅창 보면은 원섭님 오셨고, 시리스트님, 권지범님, 그리고 PE 게임님 오셨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한 15분 정도 되시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딱 그 끊고 제가 아마 잠깐 저쪽으로 가가지고 절취선을 딱 만들어 놓을게요. 그 전까지 채팅으로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남겨주십시오. 지금 아예. 예. 한번 잠깐 채팅창을 볼까요? 그 그린미플님이 팔라딘이 이길 수 있고, 팔라딘 왜 이러지 틀 분위기가. PE 게임님은 건슬링어, 권지범님도 건슬링어, 총잡이라고 해주세요. 예, 총잡이 성기사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동빵님도 건슬링어, 티비오 꿈님도 팔라딘 승이요. 이게 좀 나뉘어가지고 이기면은 이게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다이스 스론이 독특하게도 무승부가 있어요. 방어할 때 역데미지를 치는데, 만약에 그 역데미지를 쳐가지고 동시에 체력이 0으로 떨어지면 무승부이기는 합니다. 무승부이기는 한데, 무승부가 나면은 이건 좀 정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는 토너먼트에서 좀 임의로 정할 것 같기는 한데.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무승부가 나면은 성기사에 베팅하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총잡이에 베팅하신 분 한 분 해가지고 그렇게 두 분을 뽑도록 할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린미플님이 행사 때 오셨군요. 예, 성기사 파이팅 하시고. 자, 지금이 6시 40분인데 42분에 제가 저쪽 PC로 가가지고 절취선 만들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 건슬링어는 안 그래도 주사위 운이 작용되는 그 다이스 스론에서 가뜩이나 주사위 운이 좀 큰 그런 캐릭터이기는 해요. 방어라든지 대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차례 때 별도의 주사위를 굴려서 상대방과 그 주사위 눈을 가늠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판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성기사, 원래 저희가 오늘 또 이제 보조가 좀 있을 법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화면은 많이 안 흔들리죠.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상대방 카드는 안 보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앞뒤가 좀 전환이 안 돼서 좀 불편하긴 할 텐데 그건 좀 약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사는 한번 성기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성기사는 이제 공격보다는 예. 상태 이상을 통해서 공격력을 높이거나 예. 아니면 이제 방어 혹은 반격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을 오히려 압박하는 그리고 리롤이 있죠 리롤. 그렇죠, 네. 그리고 CP당 예. 헌금을 내면 예, 저게 아주 일종의 아주 괴랄한 패시브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좀 이건 덜해졌죠? 어이구. 예. 제가 지금 20분 보고 계시고 배팅은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같으니까 아 운영 난이도요. 운영 난이도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데 아이고 총잡이는 주사위 두 개예요. 성기선 다섯 개. 성기선 다섯 개긴 어렵긴 해요. 예. 자 제가 저쪽으로 가서 지금 절취선을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 이전까지 배팅하신 분들만 저희가 대상으로 삼도록 할게요. 배팅 절취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늘 이게 세 명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휴가를 가가지고 아무래도 촬영자는 좀 게임에 참여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처음이어도 예 그냥 해보도록 하죠. 자 카드는 네 장씩 뽑고요. 그 다음에 선 공 정해야 되니까 주사 하나씩 굴리겠습니다. 제가 3, 성기사가 5. 그래서 선후공의 차이는 이제 수입 단계의 차이뿐이기 때문에 선공을 성기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이고. 그러게요. 예. 이렇게 놓고 요거를 예. 내리면 예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카드 한 장을 팔아서 CP를 얻고요. 바로 30P 사용해서 예. 예. 네, 천상의 방어를 두 번째로 옮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이거 잡을게요. 미하게 나왔죠. 이렇게 네 개를 고정하고 한 예. 번 죽으려고 했습니다. 안 됐대. 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저는 정의로운 전투라는 거를 예. 가져가시죠. 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요 정의로운 전투라는 친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아, 옆으로 그래서 네, 5 데미지에 주사위를 두 개를 굴려서 이제 어떤 게 나왔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발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5 데미지에 1 데미지씩 요 모양은 두 개여서 총 7 데미지를 줍니다. 7 데미지를 주게 되고요. 저는 방어를 하겠습니다. 건슬링어는 방어 주사위가 한 개예요. 그래서 굴려볼게요. 총알이 하나 났는데 저도 아 그렇죠 같이 굴리죠. 1이에요. 그러면 오니까 상대방 눈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1 데미지 닫고 예 1 데미지를 닫고 저는 아까 공격했었던 것만큼 7 데미지죠. 43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아 이거 아무래도 촬영자가 있긴 해야겠네요. 예. 전 차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후턴이기 때문에 인컴 단계를 받아요. 그래서 이걸 3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카드 한 장을 수익으로 받겠습니다. 수익으로 받고 30피를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결투를 업그레이드 할게요. 2단계로 결투가 좀 좋아지겠죠. 유지 단계 때. 아 그리고 저는 좀 독특한데 유지 단계 때마다 재장전을 하나씩 받아요. 재장전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 토큰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주사위 날 추가로 굴린 다음에 이 굴리고 나서 그 주사위에 반 정도를 추가로 피해를 입힙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재장전 제가 왜 봤죠? 패시브. 아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패시브가 있어가지고 재장전 토큰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유지 단계 때. 자 그럼 공격을 해볼게요. 총알이 3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총알 3개를 킵하고 또 굴려보겠습니다. 총알은 3개가 있고 자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굴려볼게요. 아 거참나. 자 지금 보면은 이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딱히 없네요.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총알 3개로 3피해를 입힐 거고 재장전을 하나 사용해가지고 주사 하나 굴려서 그 2분의 1만큼 피해를 또 입히겠습니다. 2니까 4니까 2만큼 더 들어가니까 5피해를 입히는데 이제 성기사 방어해 주시죠. 방어를 4개를 굴려서 칼마다 1 데미지, 투구마다 아이고 그냥 칼마다 1 데미지씩 반격이네요. 아 그러면은 요걸 좀 해주세요. 네, 4 데미지가 달고요. 네. 저는 네 5 데미지. 5 데미지를 입히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차례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사 차례입니다. 저는 1CP를 얻고 카드 한 장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없어서 바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굴리고요. 투구가 되게 잘 나오네요. 투구가 사실 3분의 1 확률인데 그리고 칼도 3분의 1 확률. 투구가 조금 의미가 없긴. 예. 저는 투구 3개를 고정을 하고요. 2개만 다시 굴려보겠습니다. 투구 4개. 투구만 많은 확률로 그러니까. 마지막 굴림. 그러면 투구 3개에 소운이 나와서 보복이라는 징벌을 하고요. 플레이어 한 명에게 징벌을 아 플레이어 한 명을 선택해서 그 플레이어에게 징벌을 획득인데 네. 아 각이요. 예예예. 예, 네. 예. 징벌 효과는 예. 누군가 저를 공격했을 때 그 예. 데미지를 받은 거의 반만큼을 돌려줍니다. 헐. 1회용인가요 그럼? 네 1회용입니다. 아 예. 자 공격은 없었 이번에 실제적으로 공격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방어 굴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전 차례를 종료해 예, 그러면은 다시 건슬링어 차례가 돼가지고 CP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받겠습니다. 예, 재장전도 하나 받고요. 자 너무 다 좋은데 카드 하나를 버려가지고 1CP 하나 더 받아놓고요. 공격을 하겠습니다. 2, 3, 4, 6. 자, 이걸 다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3. 1, 2, 3, 4 해가지고 작은 저기 연속 숫자 4개가 나와서 대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건슬링어의 특징인데 대결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랑 주사위를 하나씩 굴려가지고 진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상이라면은 갖거나 더 크면은 7피해고 아니면 5피해예요. 저는 손해볼 건 없는데 추가로 얼마 할 수 있는지 자 대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졌어요. 져서 5피해를 입히고 그냥 빨리빨리 가야죠. 재장전을 써가지고 한 번 더 굴려서
5피해 플러스 이거 반만큼 입히겠습니다. 6, 5, 8피해를 입힐게요. 자, 8피해를 더 갔으니까 방어주 사이에 예. 4개를 넣어서 네, 요거마다 2 감소, 요거마다 1 데미지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6 데미지에 예. 1방 예. 저는 1 피해를 입고요. 그리고 요 손 기도 모양마다 예. 1cp씩 그렇습니다. 그럼 6원을 받네요. 네. 지금 대결 상태는 38-38로 동률이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할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1cp에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만큼은 상대방 플레이를 좀 이 뒤집어진 상태로 할게요. 이거 화면 확 뒤집히는 거 없나? 앞뒤로 바꾸는 거 빼고는. 재장전 따끔하죠. 근데 재장전이 좀 운 요소 뭐 운 요소 아닌 건 없지만 운 요소가 있어가지고 공격 가시네요. 하트 두 개에 투구 하나에 칼 하나. 저는 2345를 고정을 하고 2345 고정하고 일단 작은 숫자 연속 네 개는 달성됐고요. 한 번 더. 예, 그냥 끝났습니다. 저는 능력으로 1CP를 예, 1CP를 사용하면 리롤이 가능하죠.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예. 1, 2, 3, 4, 5. 연속 숫자가 5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를 두 개를 하고요. 어떤 거죠? 요거죠? 요거, 네. 예. 치유를 두 개를 하고 8피해를 입힙니다. 네. 자, 저도 결투하게 되면은 주사위를 굴려 가지고 네. 이겨야 되는데. 저는 예,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겼다면은 이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피해를 반으로 막거나 아니면은 3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몇 피해 주죠? 저한테 8피해 주죠. 그냥 피해를 반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30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34로 간신히 살아났어요. 30, 40 대 왜 40이 됐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아, 좋겠다. 예. 차례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제 차례입니다. 1CP 받고요. 그 다음에 카드 한 장 받고요. 제가 또 바라는 바가 있죠. 주사위 굴리겠습니다. 2, 3, 4, 5 바로 온패가 되시네. 아, 온패. 근데요, 온패가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네, 제장 좀 받고요. 이걸 말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2, 3, 4, 5여서 한 번 더 연속 숫자를 노려볼 법해요. 3, 6! 예, 2, 3, 4, 5, 6이어가지고 난사입니다. 난사. 난사는 아이고. 회피를 2개 획득하고 그 다음에 7피를 입힙니다. 회피 2개 획득하고 7피를 입히는데 저 또 이걸 쓸게요. 낭낭하게 써야죠. 현재 7피에다가 추가로 이거의 반만큼이니까 9피에 들어갑니다. 네, 저는 방어주사위로 하는데 요거마다 1 감소입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럼 3피에? 네, 3피에입니다. 너무하잖아. 자, 성기사 차례 진행합니다. 저는 1CP를 얻고요. 네. 카드 한 장을 뽑은 다음에 저는 1CP를 써서 어떤 카드죠? 네. 상대방 플레이어 하나의 상태 토큰을 제거합니다. 하나요? 네, 네. 그러면 저 회피 공격받을 때 1이나 2를 쓰면은 1이나 2가 나오면은 회피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는 없어져서 아직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6 두 개를 보죠. 아, 설마 궁극기 도전? 예, 네, 애매해졌습니다. 6 두 개에다가 한 번 더 칼칼칼 기도 네, 위대한 기도라고 위대한 기도 예. 3 방어 불가 피해와 예. 적중과 치명타를 넣습니다. 자, 저 빨간색 그 3 방어 불가 피해는 제가 딱히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3 데미지를 받아야 돼요. 네. 현재 상황이 31대 37. 아, 쉽지가 않군요. 자, 제 차례입니다. 1CP 받고요. 그 다음에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올게요.
좀 보여드리자면은 방송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제가 하나를 버려가지고 CP를 5로 만들고요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뭔가 해야 돼요. 윙 1, 2, 3, 4가 되겠네. 아니요, 전부 1로 합니다. 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자, 제가 좀 부정치를 보정치를 많이 해놔서 6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CP를 써가지고 주사위 두 개를 리롤할 수 있습니다. 허허. 그렇고 자 30P를 써가지고 주사위 두 개의 눈을 변경을 할게요. 아직 20P 남아 1CP 남았고요. 요거를 아쉽네. 어쩔 수 없다. 4와 3으로 하고 아 하나만 더 났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20P를 써가지고 주사위 눈을 하나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데 얘를 1로 낮추면은 근데 이 2이셔야 아 2죠 2 당이 예 아 2 안 써도 되네요 그러면은 예 20P에 이렇게 되면은 2 3 4 5 6이어가지고 아까 했었던 회피 두 개 획득인데 회피 아 누적 제한도 안 걸리네요. 그 다음에 7PA인데 또 이걸 쓸게요. 이걸 써가지고 부정에 따라가야죠. 7 더하기 9 들어갑니다. 네,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당 2니까 9에 네. 7, 6, 5고요. 네. 그 다음에 1 데미지. 저는 1 데미지를 받고 저는 요거를 쓰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원래 데미지 받은 거에 반을 돌려주는 거. 헐, 그러면은 5니까 3을 돌려주고 요거에서 네, 네. 총 4를 예. 네. 27이 됩니다. 그러면은 32대 27입니다. 성기사 차례예요. 저는 20P에 가단점 받고요. 아, 내가 봤던 게 이게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사용해서 20P였고요. 저는 90P를 들고 한번 리롤의 그 연속으로 저는 30P를 사용해서 예. 카드 한 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P를 사용해서 정의로운 전투 3레벨을 깔겠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아 6 두 개는 포기할 수가 없네. 네. 6이 여섯 다섯 개 나오면 궁극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뒤로는 잘 안 나오게 되죠. 이렇게 칼 두 개를 하고 애매하네. 저는 하트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예. 성스러운 빛이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하트당 체력 1씩 회복이어서 2 회복하고 예. 추가로 두 개를 올려서 나온 거에 따라 혜택을 받습니다. 네, 요거는 치명타 획득이고 얘는 보호 획득입니다. 예. 치명타는 이미 제가 누적 제한이라는 거에 걸려서 예. 누적 제한이면 자기가 올려놓을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보호만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현재 34대 27이고요. 차례를 종료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CP를 받고요. 카드 한 장을 더 받겠습니다. 예. 자, 저희 퇴근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자, 이렇게 카드가 세 장이 됐고요. 현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딱히 좀 맞게 될 타이밍에서 자 요거 받았고요. 재장전 오 3, 4, 5, 6 진짜 이 매력 이 매력을 피할 수가 없네. 한 번만 더 걸려보겠습니다. 아니 두 번 남았지. 오 하나만 더 나오면은 이게 참
아, 제가 그래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몸을 할 때가 아닌데 하나만 더 넣어도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오! 예, 궁극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6, 4개가 나오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백발백중이어가지고 이 넘어뜨리기 토큰을 건네주고요. 그리고 방어 불가 피해 6을 입힙니다. 이거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6을 받아야 돼요, 성기사가. 저는 이걸로 예. 안을 깎겠습니다. 방어 불가는 그걸로는 깎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주사에 방어 굴리 못 하는 거니까. 그럼 3피해를 받고요. 지금 27대 31. 게다가 저는 요거 안 썼습니다. 제 장전. 20피를 사용을 해서 네, 상태 토큰 하나를 상대방한테 떠넘기겠습니다. 이 넘어뜨리기가 자기 차례 시작할 때 20피를 사용 안 하면은 그 공격 굴림 단계를 생략하는 거죠. 이거 하나 버려서 20피 20피 안 깎고 다시 20피 됐고요. 그래서 CP는 참 비축하는 게 좋아요. 자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치겠네. 저는 이거를 예. 하고요. 참을 수 없는 궁극기의 유혹. 아유 이게 이게 방어 때 나왔으면 좋은데. 아이고, 이래버리니. 요거 하나는 킵하고요. 예. 애매하네요, 애매. 리롤 써야겠네요. 20피밖에 안 남았는데. 아유. 저는 요거를 써서 예. 눈금을 하나 올리고 아, 20피. 예. 그리고 요거를 써서 네. 네, 하나를 똑같은 주사위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6개가 되고요. 6, 4개짜리. 몇 피해? 8피해 입히고 그때 치명타를 쓰면 4피해를 더 주고요. 예. 그리고 적중을 쓰면 방어 불가가 됩니다. 예. 총 12피해 방어 불가입니다. 자, 저는 회피를 쓸게요. 이거는 주사에 굴려서 1이나 2가 나오면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제가 그걸 두 개를 받았어요. 안 써놓길 잘했지. 아니 아까 공격을 안 하시고 체력 보호적만 하시길래 하나 실패했고요. 또 하나 쓸게요. 그냥 훅 갈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 한 개 더 쓰겠습니다. 망했다. 그럼 12피예요? 자, 근데 방어는 할게요 제가. 방어 불가입니다. 아 방어 불가 피해요? 적중. 아 적중을 쓰면은 네, 그 방어 불가가 됩니다. 15. 예. 15대 31. 이 상태 안 좋은데. 자, 하겠습니다. 카드 3으로 받고 아 저기 CP 3으로 받고 이렇게 하고요. 예. 네. 저는 일단 그 20피를 써 가지고 이건 없애 버릴게요. 아예 공격을 안 하게 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고 해봐야죠 뭐. 공격. 아 이것도 유혹이 2, 3, 4, 5, 6? 2, 3, 2, 3, 5, 6이구나. 현상근사님도 되게 초반에 버는 그렇긴 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자 큰일 났네. 자, 제가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공격을 못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잡이에 걸어주신 여러분. 하지만 아직 저는 뭐 조금 하나의 일격이 또 있습니다. 일격까지는 아니죠. 일단 재장전도 두 개나 있어서 예. 30피를 얻고 바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세 개 예. 고정하고요. 네, 저는 이거 바로 정의로운 전투라는 걸 아, 아까 그거요? 예. 네, 업그레이드돼서 6피해에 세 예. 개를 굴려서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예. 현재 6피해고요. 얘가 칼미... 7, 8, 9, 10피해고요. 예. 얘는 CP 하나고요. 예.
10피해 저는 4를 추가해서 14피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1을 써가지고 이번엔 아니야를 써서 이번에는 14에서 네, 6만큼은 좀 깎인 것으로 봤습니다. 8피해 받을게요. 네, 방어주사에는 가능한... 아, 방어주사 해야죠. 자, 같이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어, 이겼어요, 제가. 이겼기 때문에 저는 방어를 또 반으로 깎거나 아니면 이, 그 공격을 하는 건데 공격 역공을 할게요. 그러면은 28이 되고 저는 7이 되는 거군요. 예. 끝나셨고요. 자, 다시 1CP 받고 종자비에 걸어주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장전은 누적 제한이 두 개여서 이 이상은 더 못 받아요. 네. 엄패 나쁘지 않은데. 자, 총알 두 개와 요 회피 세 개를 해가 다 질주 되게 해가지고 엄패를 하고 회피를 하나 획득하고요. 그 다음에 5피해를 입히는데 5 더하기 요거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1 6 현재 하나 더 쓸게요. 6에다가 반올림이어서 7. 예. 회피 획득하겠습니다. 저는 방어 쓰겠습니다. 네. 7에 얘마다 1씩가는 6, 5고요. 반격 1에 네. CP 하나입니다. 네. 저는 5피를 받고 저는 반격 때문에 6이 돼요. 계속 이치는데 저는 CP 하나에 네, 네 쿵쿵이님 이게 궁을 노리고 달려버리면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자꾸 나오네. 큰일 났네. 애매한 게 나오셨군요. 전 이렇게 세 개를 고정하고 예. 다시 굴리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가 되고 아 라지 라 저기 그냥 그러면 저는 예. 2를 회복하고요. 8피해를 입혀서 자 일단 이거를 써보겠습니다. 오! 예 이번엔 예 이번엔 전혀 안 봤습니다. 그렇지 한 번은 돼야지. 카드 하나 봤고요. 다음에 요거 하나를 또 받겠습니다. 저는 요거 두 개를 팔아서 20피를 받고요. 그 20피로 대결을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리고 굴려보겠습니다. 6대 25. 역전이 쉽진 않겠지만 1, 2, 4, 6. 1, 2, 3, 4. 뭐 굳이 하나를 안 굴릴 필요 없죠. 안 되긴 했지만 자 작은 숫자 연속 숫자 4개가 됐기 때문에 저랑 상대방이랑 대결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눈 이상이면 8피 아니면 6피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제가 이긴다. 그러면은 8피고요. 이거 아까 재장 좀 받은 거 쓸게요. 8피에 플러스 2피죠. 네 10피에 갑니다. 방어주사위를 해서 요거마다 깎거든요. 네 987피해에 요거를 쓰겠습니다. 뭡니까? 6피해 감소하는 거에서 1피해만 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걸로 1원 다시 획득하겠습니다. 예. 때려도 맞는 게 치명적이네요.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있기는 해요. 예. 자 하시죠. 저는 1CP에 카드 한 장 획득하고요. 공격해 1, 2, 3, 4, 5가 나와버렸네요. 아, 저는 2 회복에 8피해이십니다. 저기 불가인가요? 불가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방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또 같이 해봐서 하나 둘 셋 아 또 졌어. 그러면은 그냥 1피해 입힌 걸로 끝이고 8피해죠. 회피 안 해보시나요? 아 회피해야죠. 이거 마지막으로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걸로 1, 2가 나오면 전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6에서 8피에 깎여가지고
네, 이번에는 총잡이의 패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에게 기대를 걸으셨던 여러분. 근데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컨텐츠로 계속 더 해볼 예정인데 저희 직원이 복귀하면은 한 명은 아예 그냥 전담 카메라로 제가 해가지고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이렇게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그 성기사의 승리로 끝났고요. 성기사에 베팅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저희가 이미 추첨해가지고 이 영상 영상과 그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당첨자 올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받으실 주소 주시면은 저희가 또 서머너즈 스타트셋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요런 식의 이벤트를 저희가 펀딩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한 번쯤은 근데 우리 직원이 복귀를 안 하는군요. 내일은 또 이제 다른 직원과 함께 1대1로 하는 거 이렇게 배팅하는 그런 식의 투사전이죠. 이런 것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퇴근 시간에 정신 없을 때인데 그래도 20분이나 봐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내일은 조금 더 일찍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